오늘 아침에 조건적 사랑이 바로 스트레스의 뿌리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결국 형벌을 주는 것이 옳다. 말 안 들을 때는. 그렇죠. 자, 그렇게 형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가 두려워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무섭네? 에,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벌을 줘야 사람들이 뭐예요? 말을 듣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은 뭐예요? 말 안 들어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변한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 안 듣는 놈을, 나쁜 짓 하는 놈을 더 사랑하면 더 나빠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건적 사고방. 그리고 나쁜 짓 하는 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했잖아요. 어? 토끼 얘기했잖아. 네. 믿습니다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고 아 이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는 믿음이란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언제 야단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 이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어떻게 내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기댔다가 또 아차 뭐가 잘못되면 어때요? 얘도 혼날 텐데, 벌 받을 텐데. 자꾸 이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 실제로는 믿음이란 것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면, 굉장한 변화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고 방식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 정신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그게 이제는 믿어진다. 그런데 그게 점점 쌓이면 아, 물론이지. 네.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은 거야.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믿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연년생이야. 이 딸 연년생이란 게 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딸이 딱 태어났을 때는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때 뭐 저 자신부터도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외모가 좋아야 된다,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첫 딸이 딱 태어났는데, 하, 실망스러워. 안 이쁜 기라. 아빠를 닮아도 괜찮고, 엄마를 닮아도 괜찮은데, 어떻게 이런 애가 튀어나왔지? 네? 아, 영 예상외로 그냥, 네. 영,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둘째가 또 임신이 됐는데, 금방.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인형 같아. 너무너무나 큰 태조야.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동창생들 막 초대해가지고 애기 자랑하려고. 우리 애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이제 오면 동창도 오면 우리 둘째 들어도 어머 이쁘다 어머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큰 딸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해. 이쁘다 소리 없어. 뭐 당연하지 뭐. 근데 뭐 나는 우리 큰 딸 배주를 초대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 큰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뉴스타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아서, 그런 생각으로 애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문제투성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점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애엄마도 그렇고 둘째만 들여다보고 이쁘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둘째가 자다가 갑자기 야 하고 울어요. 그 후다닥 가보면 피가 난다. 첫째 그 가서 뭐예요? 하긴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게? 잡아가지고 때렸어.
왜 이거 할겼냐고. 그게 옳으니까. 예. 그 얘가, 그러면 여러분, 큰애는 지금 엄마 아빠 스트레스, 저 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아, 동생만 사랑받고, 자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동생이, 동생이, 예, 2년 터울로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그 엄마 젖가슴이, 젖가슴 뺏겼어.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참, 그게 1945년이었어요. 저는 43년생이고, 우리 동생이 이제 45년에 태어나. 근데 45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해방된 해요. 형편없었어.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게 산대. 근데, 우리 집에 연씨가 하나 있었어. 홍씨. 그거를 어머니가 동생을 딱 안고, 연씨를 이렇게 숟갈로 탁 떠가지고 동생 먹이는 거야. 저는 그때 만 두 살밖에 안 됐어.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살기 싫더라고. 그 기분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두 살 때인데. 네, 두 살 때인데,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지금도 기억나. 네, 안 잊어버려져. 예? 네? 네. 뭐, 두 살 때 기억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만은 기억해. 그것만은. 예. 네. 너무 비참했던 거야, 내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드는 그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플 수밖에 없구나. 예. 네. 막 아프고 싶더라고. 참,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 예. 네. 근데 우리 그 큰딸의 심정은 전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동생을 할퀴냐 이거요. 지당한 말씀이지. 지당한 말씀이지. 지당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리고 또 때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큰딸의 마음속에는 누가 죽일 듯이 미워요. 동생이. 죽일 듯이 미워. 동생만 보면 막 밉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가면서 동생은 더 이뻐지고, 언니는 더 못생겨지는 거야. 예. 네. 그리고 동생이 더 똑똑해.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갔는데, 네. 동생은 맨날 1등이고, 언니는 막 중간쯤 따라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고 뭐 애들고 전부 동생만 최고야.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 동생 때문에 학교에서도 막 이제 막 공부 같은 거 하기도 뭐예요 싫고. 응? 네? 학교 가기도 싫고,
살기도 싫은 거야. 어릴 때부터. 참 우리 큰딸 생각하면 불쌍해요. 근데 아빠 엄마는 그 참 비참한 심정을 이해도 못하고 맨날 뭐예요? 동생같이 좀 공부해보라는 거야. 그러니 얘는 막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왕따요 외톨이요. 자, 그러면 사실 누구를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줘야 돼? 그 큰딸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요?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보다 망나니들을 더 관심있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얘들은 진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사랑을 주고 싶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가도 뭐라 가르쳐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이래서, 현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순수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큰딸은 크면서 항상 열등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은 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참.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는 동생은 뉴욕의 인류대학으로 갔어. 그런데 언니는 맨날 막 동생 때문에 막 신경질 나서 공부도 안 하고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애매한 대학을 간 거야. 근데 애매한 대학을 가가지고요, 맨날 저한테 전화하는 거야. 무슨 전화인 줄 알아요? 아빠, 나 죽을래. 지금 죽으려고 지금 절벽 위에 와 있어. 아, 걔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크, 막 달래야 돼. 그때는 누구인지 공중전화, 공중전화. 그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왜 그래, 걔가? 그래야 아빠가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근데 걔는 자기가 아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는 뭐예요? 안 해요. 진짜 죽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아빠하고 단둘이서 이 얘기를 좀 뭐예요? 나누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빠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래서 위로가 되고 하니까 아빠 사랑이 그립기만 하면 죽고 싶은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병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동생은 뉴욕 가서 인류대학에 가가지고 얘는
동생은 가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빠 구라를 그래서 얘는 그 20살, 21살에 그 큰 TV 방송국 앵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 막 간판 막 이건 완전히 연예인 저리 가라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앵커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앵커들이 이제 다 써주는 거 뭐예요? 그냥 읽는 게 앵커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앵커가 써요. 왜? 네. 그러니 앵커가 되면 나이 아무리 어려도 정치인들이 슬슬 켜요. 네. 왜? 얘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 둘째는 아주 요 막 아주 막 금방 젖어버렸어. 그냥 그럼 맨날 뭐 아빠 나 LA 시장 그때 LA 시장이 그 유명한 그 톰 브래들리라며 나 아빠 나 톰 브래들리하고 말 놓고 지내 탁 이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 뭐 하늘 높은 줄을 뭐 모를 거요. 그러고 막 막 인기가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언니는 어떻게 알려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그 미아리예요. 미아리. 미아리 언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모르고 자기를 뭐라 불러? 미안해.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가 없어. 미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지. 예. 네. 그러면 얘가 막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마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아, 제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라도 제가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제가 그 마약하니까 너는, 아빠 얼굴에 똥칠하지 마, 이래서 고, 아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래서 하고 하면 걔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마약하기 때문에 너하고 아빠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어 이런 소리를 안 했다고요. 그 애를 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점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얘가, 아주 그, 뭐랄까, 이제, 마약을 하다가, 얘가 그때 뭐 컴퓨터도 막 잘하고, 이제 머리는 돌아가는 애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었냐면 마약 상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은행 해킹도 하고. 그래서 마약 상인이 됐다 은행을 해킹하고 그래서 은행 돈도 뭐 이렇게 빼내고 이제 이런 아주 그냥.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초범이니까 웬만하면 초범은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되게 집행유예, 뭐 가택, 뭐 교화, 뭐 이런데 얘는 재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예 네. 감옥 넣어야 된대. 검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좀 얘는 검사 그래 저보고 감옥에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 하하 이 나이 20대에 감옥을 가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전과자로서 살아가야 될 장래를 생각하니 참 한심한 거야.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얘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 다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얘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저 막 아! 막 이러고 막 난폭하고 막 이제 완전히 이게 맛이 뭐요? 간 상태였어요. 아, 참 난감하대요. 근데 얘가 이제 감옥에 탁 들어가서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선택이야. 선택. 응? 선택을 올바로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가 선택을 아빠가 원하지 않는 나쁜 선택을 하더라도 아빠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왜? 아빠가 옛날에는 철저히 조건적이었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때문에 아빠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한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걔가 아빠 고마워 그래. 자기 같이 이렇게 나쁜 딸도 아빠가 마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고맙다고 그래. 그래 이제 감옥에 탁 들어가서 딱 감방에 첫 발 를 딱 들여놓는 순간 얘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이 감방까지 온 것은 결국은 나의 뭐예요? 나의 누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때까지 아빠가 원하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선택이란 것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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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런 자기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내가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아 지금 내가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은 지금까지 해서 끝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면서, 결국, 뉴 스타트, 이 투병 생활은 선택의 투쟁입니다. 선택의 투쟁. 내가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내가 지금 나가서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지금, 몸에 안 좋은 걸 먹느냐, 많은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내가 화를 내느냐, 내가, 그냥 또, 이 부정적인 잡신이 나한테 막 짓거리는 소리만 듣느냐, 아니면 이거를 탁 거부를 하고, 예,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하느냐. 그 선택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감당 못할 뭐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 얘가 탁 꿇어앉았대요. 탁 꿇어앉아서 드디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와도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우리 아빠가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 벽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창문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더래. 그래서 몸이 따뜻해져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 그 창문으로부터 빛이 쫙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그 빛이 자기 온 몸을 쫙 비치는데 마음도 해지면서 몸도 따뜻해지면서 아 내가 참 오늘 내가 오늘에야말로 진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춰주시는 빛인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자기한테 그런 그래 내 딸아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지 라는 약속으로 느껴지더래 마음에. 그러면서 걔가 유전자가 확 바뀌어버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 감옥에서 간수들이 막, 골치 아픈 재수였는데, 애가 막 확 달라져 버려. 조용해지고. 그래서 간수들이, 제가 미친 모양이다. 이게 며칠을 갈까? 아, 근데 3일이 지나도, 더 좋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더 좋았죠. 그래서 열흘이 지나도 더 좋아지고 2주가 지났는데 애가 그냥 그래서 그 간수들이 볼 때 얘는 도무지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는 애처럼. 그래서 이제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네가 변했냐? 그때 얘가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간수 중에 그런 경험을 옛날에 해본 간수가 있었지.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올려보겠다고. 그래서 상부에 보고서를 넣냐. 얘가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변한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얘는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상부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얘를 앉아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 이제 심사위원들도 보고 맞다 보고서대로 맞다.
이래가지고 개를 석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석방을 하되 발찌를 채웠어. 네, 발찌. 발찌를 채워서 이제 탁, 그 가택연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간다 하는 해서 그 어떤 영역 안에서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 이상은 갈 수 없다 이제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같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등록을 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택연금 2년을 받았는데 그 2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 이제 2년 후에 이제 그 심사 그 법원 심사 팀에서 이런 애가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가택연금을 하면 어떻게 꼭 사고를 몇 번씩 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사고 한 번도 안 쳐.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성적 뭐 다 막 올 A야.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런 면에서 참 멋져요. 멋있어요. 그럼 얘는, 그는 뭐 할래? 앞으로, 뭐를 전공해서 직업을 뭘로 가지기를 원하냐. 그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심리 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싶다. 얘는 그 감옥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는데 마약 완전히 떼버렸어. 그래서 내가 마약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 상담자가 된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좋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린지 아세요? 얘의 범죄 기록을 전부 말살한다. 네, 말소하는 말소. 그 전과자 아니야. 저는 이게 앞으로 얘가 전과자로서 살아나간다는 게 이게 미국 사회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전과자가 되면은 이게 심리 상담사가 되기도 될수도 없다고. 그래, 내가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 진짜 믿어준 거야. 얘가 진짜 심리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되면 굉장히 뭐예요? 상담을 잘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을 마약에서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말소해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야, 그 심리 상담사 공부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쫙 해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마약 상담소에 이제 취직을 한 거야. 근데 걔하고 그 우리 딸하고만 상담하면 애들이 좋아지는 거야 이제.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막 얘한테 상담 받으려고 막 마약 환자들이 막 줄을 선 거야. 그러게 얘가 막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독립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상담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철저히 뉴 스타트를 해.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저 그래요. 저보고 그래. 아빠, 내가 기도를 하루만 안 해도, 이거, 유혹이 들어와. 또 마약 하고 싶고, 또 담배 피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
그때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옳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잘 기도하면 또 그걸 유혹을 뭐요 극복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담을 상담사로서 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요즘은요 심리학인데 심리학이 아니고 이 영어로는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해져 있어요. 옛날처럼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는 그 합해서 그럽니다. 합해서 가르치니까 유전자 다 배워. 그 얘가 이제 제 강의를 듣더니 와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걔하고 나하고 요새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지금 막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막 호화롭게 살아요. 골프 치고. 근데 걔하고는 말이 안 통해. 참, 그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걔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이 한국적 정서를 몰라. 그래서 참 이제 걔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걔 나름대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벌 주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슨 벌을 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 어떤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로 가기 전에 우선 여기부터 갑시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이름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는 항상 인자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너희처럼 사람의 자식이야. 이 말입니다. 나를 너무 그렇게 높이 받들라고 그러지를 뭐요? 말고, 너희와 나는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격이 없이. 자, 그래서 인자가, 근데 이 인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야. 그 인자가 온 것은, 누구에게 왔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와야 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낮은 사람,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라도 낮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뭐 하러 왔게? 뭐 하러 왔게? 자, 그게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온 이유가 뭐게? 자, 섬김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야, 내가 높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잠옷 빼면 맨날 하나님 섬기라고 배워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 그거는 조건적으로 볼 때 당연한 얘기죠. 아니, 무조건적일 때는 이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너희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섬기러 왔으니까 우리보다 어떤 존재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찾아왔지. 왜 왔다고? 섬기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너무 굽실굽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되는 게 좋은 분이야? 나를 섬기면서 종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그게 더 기쁜 분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자식이 나를 믿어줄 때가 언제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뭐요? 큰 소리 칠 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빠는 뭐예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않고 그래도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3살, 4살, 5살 때야. 아빠를 막 부려먹어.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뉴스타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가정에서 이제 남편은 가남을 뉴스타트해가지고 완전히 나아버렸고 또 이제 부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무지무지하다가 그게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뉴스타트를 꼭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사위를 이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를 이제 다 돈내가지고 하와이로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외손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가 너무 이쁜 거라. 그 외손자가 이제 네 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식당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갈 때 이제 그 유모차에 외손주를 태워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막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막 그 순간이 외할아버지한테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무슨 순간? 외손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섬기는 순간. 너무 행복해. 외할아버지.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가는데 사위가 좀 늦잠을 잔 것 같아.
그 사위가 이제 후닥 다 오고서 하니까 막 걸레벌떡 오니까 이제 장인어른께서 유모차를 밀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미안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근데 이제 한국선 사회하고 장인 관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은 외할아버지는 사회한테 이게 유모차 주기 싫어. 그런데 또 뭐 사회가 뭐예요? 자꾸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주기 싫은데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줬어. 그리고 이제 한 세 발짝 네 발짝 뛰고 가는데. 아, 이 유모차에 앉으니 네 살짜리 임금님이 가만 분위기가 이상해. 아빠 소리가 나더니 이게 아빠가 밀어주는 것 같아 유모차를. 그래서 이 자식이 힐끗 뒤로 돌아보니까 아빠거든. 이쪽을 보고 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밀려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예요? 오, 그러면 그렇지.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저 사회 보고 나 줘. 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모르는지 알아요? 나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딱 그러니까 막 부려 먹는 거야. 그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우리로부터 받고 싶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를 그렇게 믿어 달라는 거야.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자 보세요. 박수가 저절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탁 배워가면요, 정말 유전자 켜진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참 좋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말을 이제 이게 자꾸 이런 걸 무섭게 만들어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해놓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와 그럼 뭐 이상하게 무서워. 유전자 꺾어질 것 같아,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잘 몰라. 이거를 다 맛보고, 정말 알게 되고, 그러면, 정말, 유전자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 부른 거야. 생명의 말씀. 자, 이제 요거 한 절만 하고 여기 제가 2부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일서 4장.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믿었더라. 믿음이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믿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요. 그거는 믿음도 웃으면서 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앞으로도 잡니다. 알겠지? 예, 예, 잘 믿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었노니. 자,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 조건적 사랑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상 주고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욕심이요. 이기심 아닙니까? 그렇죠.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려먹겠다. 어저께 얘기한 대로 갑질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할 때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더 행복해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의 끝나면 들어가서 잠들면 하나님은 뭐 해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유전자 손질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죠? 깨 있을 때 무슨 전화 받고 뭐 이래서 할 때는 하나님 손질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무실 때 하나님은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때입니다. 아죠?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쉬라 그래요. 왜 너희가 쉬면 성경 용어로 하면 안식하면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이게 기본 여건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위장도 쉬고 왜 뉴스타트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하나님을 잘 부려먹는 게 뉴스타트 하는 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 놓고,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무섭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그래서 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두려움을 어떻게 다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 네. 자, 그래서 그 두려움, 내가 옛날에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다? 형벌 주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조건적 생각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이걸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옛날에 가졌던 이유는 그 두려움이란 것은 형벌과 뭐예요? 맞물려 있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자꾸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건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 더 못해진다 이거야. 무서워야 착해지는 거라. 여러분. 무서워서 착해지는 것은 그게 착해지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선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착하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하여 쓰진 책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무서워져. 아시겠죠? 어떻게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지냐.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여러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포 안에 생명을 보내셔서 유전자 다 손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손질해서 요놈을 내가 신품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재미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움 다 제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유전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푹 놓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를 섬기시기를 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들 때 이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병든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포를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명으로 병든 세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그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